아니 내가 지금 우리 노래교실 회원님이시거든요. 근데 우리 저희 노래교실에서 꼬시세요. 남자분들이 오셨다가 몇 분 오셨다가 못 오세요. 쑥스러워서. 근데 우리 김복래 씨께서 항상 이렇게 오시고 노래 너무 잘하세요. 네, 박수 한번 주세요. 목소리도 정말 좋습니다. 네.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하셨어요? 예,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습니다. 아, 공부만 했구나. 모범생이었네. 그렇죠. 아. 굉장히 잘하셨어요. 네. 왜냐면 노래 티칭을 하는데 두 마디가 필요가 없어요. 한마디로 딱. 너무 좋았어요. 아, 그럼 원래 끼가 있으셨네. 네, 그러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네, 벼라다라 때문에 핀 찔렀네. 오핀도 찌르고, 그죠? 네. 자, 지금부터 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노래의 곡은 뭘 준비하셨어요? 하숙생. 아, 하숙생이요.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. 자, 여러분, 하숙생이랍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